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구주알. 자, 오늘도 US스택 장우수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수 본부장님은 이제 이 네. 미주알 구주알 외치는 게 너무나 익숙하신데 우리 김 팀장님께서는 아직도 좀 어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네네. 살짝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약간 벌 서시는 것 같은. 예, 한쪽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미국 주식 키워드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는 했는데 자, 여러분들 뭘까요? 맞춰보세요. 아, 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또 제작진이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맞추시는 건가요? 예, 빨리 맞춰주세요. 예. 요 이름이요. 저희가 오늘 두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고요. 이게 전기학자 과거에 맞습니다. 맞아 네, 전기를 연구했던 그 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두 기업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르시진 않겠죠? 지금 바쁘신 거죠? 예. 그냥 얘기할게요.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테슬라와 니콜라와 테슬라입니다. 지금 라짜 돌림인 두 기업. 예. 지금 테슬라와 니콜라. 아, 사실 저는 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정말 미래 가치, 뭐 꿈과 희망, 이런 걸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이 종목을 너무나 많이 비중을 싣고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예, 잘 되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유 수량 순위 네. 1등이 테슬라고요. 테슬라죠. 예, 15위가 니콜라니까 네. 정말 많이 보유한 거고 이 두 개 합치면 4조 2천억 정도? 4조 2천억 원. 예, 원으로 치게 되면 예. 그 정도로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거니까 뜨거운 어떤 그런 설전이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주식을 보유한 분들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사실 장 본부장님이 네. 테슬라 때도 그랬고 니콜라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꾸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 팩트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고 주가를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이 팩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종목을 좋아하시는 반대로 싫어하시는 이 두 분들 사이에서 우리 장 본부장님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 양해 말씀 당부드리겠고요. 조심스럽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콜라의 수많은 의혹들. 자, 예, 의혹들인데요. 네. 힌덴버그 리서치가 준비한 건데 이들 친구들은 공매도를 치는 전문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공매도를 예. 치는 회사가 악재를 터뜨렸다. 이건 너무 약간 수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이미 이제 확진 편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걸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한 거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공매도 전문이 아니고 공식적인 IB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들을 텐데 저는 악의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주문도 없었고 네. 가진 현금이 14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16억 정도 가진 게 다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니콜라가 보유한 기술은 모두 핫 에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영어로 핫 에어가 뭐냐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뻥입니다. 뻥이라고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트럭이 자체 추진력이 없는 트럭이다. 엔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에서 굴려야 내려가는 그런 트럭이라고 얘기했고요. 자동차 네. 그거 장난감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네. 모델을 쓴 거지, 모형을 쓴 거지 예, 그런 거지 이러면서요. 실제 추진이 있다고 좀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는 총 53개 질문 중에서 고작 10개만 답변하는 상황이 아니냐, 나머지 43개는 못하는 거 아니냐, 다 뻥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SEC 조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SEC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SEC 조사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시간이 상당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 너무 보지 마시고 좀 보지 마시고 그냥 뉴스만 좀 들으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은데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잠을 예, 잠을 못 잡니다 지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밤마다 저를 보시는데 제가 또 좋은 얘기 해드리면 좋은데 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니콜라 주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힌덴버그요? 힌덴버그. 사실 네. 저는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 회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게 만약에 정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면 정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제대로 내놓진 않았잖아요. 이들도. 네, 니콜라에서도 사실 어떤 확실한 확정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힌덴버그 측에서도 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3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힌덤버그가. 질문을 니콜라한테 네, 던졌다고요? 네. 힌덤버그가 이제 네, 이거 다 맞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얘기가 나온 게 네, 1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자로 이 힌덤버그에서 그 10개의 답변도 사실 석연치 않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주주들의 마음들이 계속 뒤숭숭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SEC 플러스로 법무부까지 지금 오늘 조사를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악재가 겹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니콜라 측에서는 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이 법률단과 함께 네. 지금 이 SEC에 먼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네.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는 이렇게 믿음이 간다. 네,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사실 이 GM과 보쉬 그쵸. 기타 이 지금 협력사들이 바보겠느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맺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쵸.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확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누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GM 측에서요? 아니면 니콜라 측에서 그렇죠. 아니 니콜라 네.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가장 뭐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동영상이 가장 또 이렇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3년 전에 그렇게 네. 영상을 찍었을 때는 이 영상에 대해서 동력 자체가 없다는 것도 이미 초기 주주들은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취임 측이나 그 측들도 다 알고 있었던 있다. 부분이다. 라고는 했지만 지금도 뭐 사진이나 이런 트위터로 이렇게 붕괴를 하고 설명을 해도 단 하나만 있으면 사실 되거든요.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이 있어서 그게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정말 수소 전기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만 보여주어도 이런 지금 소문들이 일축이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사실 어떠한 뭐 투자를 할 때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건 좋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으면은 투자하는 그 자세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뭐 니콜라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털어서 뭔지 안다는 회사가 과연 없죠. 몇이나 있을까요? 없고 예전에 사실은, 예, 사실은 네.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실 니콜라의 그런 상황, 차를 못 만들고 있고 현재 꿈과 희망만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예,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실제 지금 그 트럭도 예약 주문만 있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급등했을 때도 그 얘기가 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실제 제가 보기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막 그러는 거죠. 아, 니콜라 이 자체를 모르는구나. 내지는 이 자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만약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그쵸. 2년, 3년 지나서의 다른 곳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니콜라 입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자체 추진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단지 영상일 뿐이었다. 광고였다. 라고 얘기했고요. 수소 연료 트럭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또 한 네. 가지는 예전 투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아니 그리고 예, 상장할 예. 때 이미 다 예. 검증을 하고 상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차를 갖다가 굴려봐라 이런 건 안 했겠죠. 밀어봐라 뭐 이렇게. 그럼 당연히 차 회사니까. 예, 그러니까 예. 했는데 어쨌거나 이미 기술력에서 공부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파트너사인 GM도 실사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CEO가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분을 확보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SC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네. 조금 더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밀턴이 도망갈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얼마 전에 전신이 뛰었다 밀턴이 도망간다.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었고 이제 잠깐 출장하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간들은 한 2주면 끝납니다. 2주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네. 테슬라를 처음 만들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형님 입장에서 야 나도 다 겪어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테슬라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17년, 19년대 보시게 되면 짐 차머스 그다음에 에드 맥케베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똑같이 공동으로 가치가 빵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냐면 300달러 했거든요. 근데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짐 차머스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차가 만들어지긴 하는 거야 라고 표현했어요, 나와서. 약간 니콜라랑 비슷한 거예요. 네, 차가 옷을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다 이제 공매도 친분들이거든요. 감옥 가 계세요? 아니, 상당 부분 손실을 보셨겠죠. 아, 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서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사실은 그냥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했지만 어쨌거나 올라가는 경우 있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니콜라도 역시 테슬라처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어떤 리포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도 과거에 이런 행보를 겪었다. 그래서 뭐 니콜라도 같이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같이 좀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의 테슬라의 모습 이런 거 보면서 니콜라의 최근에 이러한 행보가 약간 또 안쓰럽기도 하고 반대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은? 네, 먼저 희망적인 부분은 네. 사실 이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좋게 보고 불리시하게 보는 이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분께서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니콜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부분들이 의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애리조나에 진짜 공장을 건립을 하고 네. 이 수소 전력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 프로토타입을 넘어선 양산까지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니콜라가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정말 열릴 수 있고 그런 테슬라에 대항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상향을 했거든요. 네. 그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꿈과 희망 그 외에 이제 정말로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좋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주주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조금 안 좋은 반대 얘기를 듣자면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네. 이 캐시우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테슬라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께서는 이제 만약에 이 니콜라가 정말로 이 수소 차량을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2024년까지에 이런 목표치대로 다 이루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테슬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던 게 이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 자체가 이 전기차에 비해서 맞아요. 5배에서 한 비싸죠.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또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수소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간의 이런 연료비나 이런 유지비 같은 부분이 3배 이상 수소 전기차가 비싸다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현대차가 수소차에 집중하고 우리나라도 뭐 수소경제해서 그렇죠. 엄청 집중을 예, 그렇죠. 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예, 전기차를 계속해서 병행하는 예, 게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근데 과거의 테슬라 행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쭉 하자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그냥 상장을 예, 폐지하고 아예, 예, 폐지하고 예. 비상장으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면 사실 그때 가격을 420달러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요. 네. 근데 이게 SEC 상당한 이게 문제가 되는 문구거든요. 이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주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이걸 보고. 그쵸, CEO가 진짜 420달러에 이런... 인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지금 사갖고 넘기면 된다고 그쵸.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왜 안 사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2018년 9월에 팟캐스트에서 네. 팟캐스트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마리안을 피면서 술을 먹은 또 장면이 포착이 돼갖고 이거 법적으로 네. 괜찮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이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주가 6%가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다 기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SE 조사도 큰 형님이에요, 테슬라는.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만약 이게 지금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오래된 게 아니고 2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잊었지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저희가 뭐 비교하자고 이거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예, 자꾸 근데 예, 행보가 예, 좀 비슷하게 가니까 예, 매우 비슷하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니콜라와 테슬라의 그럼 지금 시점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냐인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아예 딱 그냥 한 말씀 드리면 네, 니콜라는 2분기에 3만 6천 달러 벌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예. 갑자기 원화로 계산하니까 예, 달러 얘기할 때는 잘 느낌이 안 드는데 예, 확 느낌이 중소기업 오죠. 중소기업 정도. 중소기업의 예, 뭐 1인당 연봉 정도를 네, 보신 거죠. 근데 현재 가치는 14조 원. 14조. 시가총액이. 예. 4천만 원 벌었는데 14조 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3분기는 3만 달러. 예. 더 적은 금액으로 갑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 수 없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테슬라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무려 2년 동안 차량을 인도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니콜라는 지금 상장한 지 두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한 2년이 넘게 남은 거죠, 기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차를 못 만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리서치가 나오면서 이게 커진 걸 뿐이지 사실은 테슬라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니콜라는 2년 동안 차를 못 만들어도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잘 만들고 있고 니콜라는 고작 3만 달러 버는 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사시겠습니까? 테슬라겠죠. 테슬라인데 과거 2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역시. 테슬라의 실적도 예, 물론 지금 이제 자동차가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면은 이게 전기차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라 그 탄소 배출 거, 탄소 배출 예, 거에 나와서 있죠. 그것도 사실 예, 주가 하락할 때마다 고봐라 실적 예, 전기차에서 안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발목 잡는 그런 헤드라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차가 그 증가해서 팔리는 거는 진짜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했지만 먼 미래를 보자는 거죠. 내년, 내후년을 보자는 것이 지금 네, 당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니콜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 최소한 2년을 지켜봐야 된다. 그쵸. 그게 대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에 테슬라를 원하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니콜라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이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쉽게 주가와 실적이 바로바로 나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네,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콜라와 테슬라, 자, 같은 행보를 지금까지 뭐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곤 있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정말 2년 사이에 천지 개벽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을 예, 보이게 그렇죠,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다른 거 다 빼고요. 네. 오늘 9월에 FOMC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네, 당연히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그다음에 그 이에 나오는 기자회견을 보시면 좋은데요. 네. 글쎄요, 시장을 해치는 얘기는 안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S 스탁에서 오늘의 종목 발굴은 엔비디아네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째예요? 이거 엔비디아 몇 번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같은 종목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곧 그 7자를 볼 것이다. 7. 예, 주가가 아니고 목표 주가를. 네. 근데 이제 리덤에서 어제 바로 600에서 무려 100을 올리면서 700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네. 어제 제가 미리 한 3주 전에 이미 얘기했고 리덤이 따라서 한 거죠. 장본부장님이 사실 그 항상 얘기하는 네, 돈 더 많이 벌고 있는 그들보다 더 성구원이 있으셨던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물론 운인데 기본적으로 암홀딩스에 대한 그 시너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그쵸,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주가는 뭐 500달러지만 곧 600달러로 넘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발굴 US 스탁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주얼 고주알 오늘도 US 스탁의 장은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